자, 이번 시간에는 자, 각 부품들의 세부 형상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. 근데 이게 그 뭐야 도면을 보시면서 보면 알겠지만은 형상이랄 게 없어요. 일단 가이드블록부터 볼게요.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. 가이드블록. 가이드블록아 넌 어떻게 생겨 먹었니? 없네요. 할게. 할게 없네. 최초 저장 먼저 좀 해가지고 다 저장해놓도록 합시다. 자, 가이드 블록 똑같고, 슬라이드 블록. 슬라이드 블록아, 얘는 좀 할게 있네. 다행. 슬라이드 블록은, 자, 열기를 해가지고, 저 M14에 깊이 25로 이제 탭 내야 되겠죠? 구멍 명령을 이용해서, 자, 동심에서, 옆구리 한 다음에 ISO 그 다음에 M24 맞냐? 아, M14에 DP 25구나. M14에 그다음에 DP 25. 그러면 구멍 길이는 뭐30 정도면 하지 뭐.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지네? 요거는 인벤터 그 부품의 특성이긴 한데요. 이게 이거예요. 자, 탭이 지금, 똑같이 갔는데 왜 이렇게 됐지? 왜냐면은, 만약에 우리가 M10짜리 탭을 뚫어야 된다고 하면은, M10짜리 탭을 뚫으면 요 직경이 M10이 아니에요. 골 안지름, 그러니까, 우리가 탭을 뚫기 전에 먼저 드릴을 먼저 낸 다음에, 그 다음에 탭 드릴로 이제 추가로 뚫잖아요. 이 인벤터가 나중에 도면을 나타내야 되는 한계 때문에, 이거를, 나중에 여기에 직경을 M10이면은 10mm로 이제 구멍을 내주는 게 아니라 그 먼저 뚫는 선 드릴 직경인 한 8.7인가 뭐그 정도로 내줘요. 그래서 실제보다 좀 작은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많은 이건 어떻게 되나 하고 좀그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래서 그 순나사 암나사 같은 경우 이렇게 순나사가 간섭되는 거는 레이아웃 판에서 굳이 뚫어주지 않고 그냥 나중에 따로 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.